안녕하세요. 여행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리버의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 IBH-20C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게임용보다는 데일리용으로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PC 환경이 아닌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소음을 기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 캡슐은 헤드폰이 아닌 케이블 리모트 컨트롤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어 캡슐이 작고 지향각이 전지향성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소음과 목소리가 섞이면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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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선풍기로 바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목소리와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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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음질은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목소리가 명료하지 않을 뿐더러 왜곡이 크게 느껴집니다. 물론 의사를 전달하는 용도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외부 소음을 잘 걸러내는 특성이 있는데요. 소음과 목소리 대역이 겹치는 부분에선 다소 소리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외 소음, 특히 바람과 목소리를 구분하는 성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통화용으로는 어떻게든 사용할 만한 성능이긴 합니다만, 기본 음질이 조금 더 명료했다면 좋았을 겁니다.